프로님, 골프에서는 숏게임 그리고 비거리 두 개가 중요할 텐데 100m 이내 숏게임 잘하는 방법과 볼스피드를 올려서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사람들이 어프로치를 퍼터의 연장선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좀 쉽거든요. 네. 근데 이 샷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백스윙이 너무 커요. 어프로치 할 때 자세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일단 다 필요 없고 그냥 퍼터를 이거 잡고 하라 그래요. 뭐 예를 들면 10m 어프로치가 남았어요. 그러면 퍼터 그립 잡고 퍼터 어드레스 해가지고 30m 퍼터 하세요 그래요. 30m 퍼터 그러면은 그쵸. 네. 그러면 10m 정도가 갑니다. 더 먼 거 한 20m 친다 그러면은 뭐 한 40m 퍼터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퍼터를 하는 거예요. 요만큼 들어서 이렇게 쳐도 10m가 가는데 10m 브로치 해보세요. 막 이만큼 들어서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짜 차라리 퍼터다 생각하고 퍼터 그립을 잡고 진짜 퍼터 스탠스를 하고 이 힐 쪽이 약간 떠도 됩니다. 떠도 상관없고 진짜 10m, 20m 정도 남았으면은 한 40m 정도 친다 생각하고 그냥 퍼터를 세게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퍼터를 세게 이 샷을 살살 한다가 아니고 퍼터를 세게 친다. 그게 훨씬 더 쉽고 진짜 그린에서 세탄은 줄일 수 있어요. 이거 하면 전 이거는 진짜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이건 그럼 몇 미터까지 활용이 될까요? 저는 30미터까지 활용하시라고 해요. 저의 느낌을 설명을 드릴게요. 백스윙을 작게 빼서 세게 치는 걸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한 80m가 남았어요. 그러면 진짜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50m 정도 백스윙을 한다 생각해요. 그러고 빵 세게 때립니다. 그게 거리 맞추기도 훨씬 쉽고 거리를 조절해서 맞추는 거는 어렵잖아요. 힘을 줬다 뺐다는. 근데 내가 그냥 조금만 올렸다가 풀스윙처럼 그냥 쳐버리면 되니까. 자, 요거를 짧게 빼서 쭉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근데 진짜 저만큼 올리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버리면 정확도 훨씬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방금처럼 쳐버리면 진짜 테이크어웨이만 해서 저는 느낌상 여기에요. 진짜 네, 느낌상 여기에요. 쇼다이어는 짧게 짧게 빼서 강하게 밀어주는 느낌. 탄도가 너무 높게 뜨지 않도록 좀 낮춰서 만들고 타점을 안쪽이 아닌 바깥쪽 타점으로 만들면 볼스피드가 늘어날 수 있죠. 이거 한번 쳐볼게요. 제가 안쪽에 맞춰가지고 쳐보고 네. 네. 자, 안쪽에 맞춰가지고 같은 속도로 한번. 와, 완전 안쪽에 맞았어. 안쪽에 맞으면 이렇게 슬라이스가 납니다. 자, 이번에는 바깥쪽에 한번 맞춰볼게요. 볼 스피드가 44, 더 낮아요. 그쵸? 더 낮았는데 볼 스피드는 67이 나왔어요. 5m/s 정도가 차이가 나죠. 안쪽에 맞았을 때는 62였다고 치면 바깥쪽에 맞춘 거는 한 45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볼 스피드는 5나 더 나왔어요. 안쪽에 많이 맞으시는 분들이 나오는 실수를 알려드리면 백스윙을 하고 이 왼쪽 골반이 좀 쉬프트가 없고 네. 오른쪽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 안쪽이 많이 맞아요. 네. 네. 그리고 헤드가 많이 열리시는 분들 네. 안쪽에 많이 맞게 됩니다. 안쪽에 맞으면 슬라이스 날 확률이 훨씬 높죠. 네. 그리고 여기는 네. 거리가 굉장히 안 나가요. 저는 뭐 여러 세미나를 많이 다니는데 이 클럽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 많이 하신 분이 알려주신 건데 클럽이 많이 열리잖아요. 이렇게 열린 상태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사람은 스윗스팟을 그냥 이 봉으로 인지를 하게 된대요. 네, 인지 자체가 네. 근데 체가 이렇게 올바른 상태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로 인지를 하고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열리게 되면은 요 봉 자체로 인지를 한대요. 그래서 많이 열려 있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로 때려버려요. 네. 그 사람 정타를 못 내는 사람이 아닌 거지. 오히려 더 힘든 여기에 맞추고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이 클럽 페이스 면만 좀 이렇게 다닐 수 있게
잘 잡아주면은 금방 정타를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회전 자체가 좀 약간 밀고 나가는 느낌이 있어야 또 안쪽에 안 맞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오른쪽이 튀어나오게 되면은 클럽도 같이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위 말해 생크병이 오는 거죠. 생크병이신 분들은 좀 밀고 나가고 클럽이 좀 닫혀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런치 앵글이라고 하죠. 발사각. 너무 뜨면은 일단 스피드가 안 나와요. 자,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뒤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뜨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눕지 않는데 손목으로 풀어가지고 뜨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냥 오른쪽에 많이 누워서 뜨시는 분들은 이런 드릴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연습을 하실 때 한 발짝 나가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몸이 왼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주면 탄도가 좀 낮아지면서 볼 스피드를 확보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스쿠핑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에요. 스쿠핑이 굉장히 심하신 분은 백스윙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백스윙 때 너무 이렇게 접혀져 있지 않은지, 네. 좀 이렇게 펼쳐주는 연습을 해줘야 되고. 클럽 스피드는 그릇이에요, 그릇. 네. 스피드가 안 나오는 사람이 아무리 힘을 빼고 좋은 임팩트를 만들고 스매시 팩터를 뭐 1.5를 만들어도 그건 죽었다 깨나도 70을 칠 수 없어요. 근데 스피드는 한 번에 단번에 스피드가 늘어날 수는 없어요. 일단 열심히 빈스윙을 해서 스피드를 늘리십시오. 적어도 40m/s 이상은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하고, 빈스윙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정성스럽게 하지 마세요. 하나 하고 어드레스 잡고 연속으로 갑니다. 연속으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해주시면은 진짜 좋은데, 이것도 너무 간단하잖아요. 힘을 쓰는 구간을 알려드릴게요. 반응은 여기서 나오는 거지만, 반응은 소리는 분명히 이쯤에서 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시작하면서부터 힘을 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절대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내려오면 안 돼요. 편안 와 이게 아니고, 여기서 빵 편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 스윙을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빵 이런 느낌이 많지, 이런 느낌은 없단 말이에요.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중력은 있잖아요. 중력이, 우린 중력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을 쓰더라도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더 큰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걸 그냥 떨어뜨렸을 때 힘보다 중력이랑 내 힘이랑 같이 쓰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진짜로. 제가 보여드릴까요? PD님이 어떻게 했냐면,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중력으로 떨어뜨리고 치고, 이게 뭔가 이상, 어떻게 힘 써요? 이러고, 힘을 쓰려면 빵! 이렇게, 이런 식으로 힘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힘 쓰냐? 다 맞는 말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 백스윙을 했을 때 타이트하게 내가 꼬아놨어요. 잘 꼬아놨는데, 그냥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꼬임이 헐거워지죠. 그러면 나는 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떨어뜨리더라도 꼬임을 가지고. 꼬임을 가지고. 떨어뜨리더라도 꼬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부터 힘을 다 쓰셔라. 그렇게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힘을 다 쓰면 엎어치면 어떡해요? 그렇죠. 캐스팅 풀어치면 어떡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여기서 힘을 써서 잘못한 게 아니고 백스윙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만약에 백스윙이 이렇게 팔로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팔로 힘을 써요? 그럼 이렇게 치겠지. 타이트해요? 타이트하면 여기 안 써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힘을 쓰면은 같이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회전이 좀 덜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쵸. 상체에 꼬임이 제대로 생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힘을 쓰면은 이 같이 시너지가 돼서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볼 스피드가 올라가겠죠. 시너지가 생기니까. 뭐 근데 예를 들어서 팔로만 올라간 사람이 여기서 내려치는 힘을 쓴다. 그 사람은
일단 백스윙부터 만들고 뭘 내려치는 걸 수정을 하든지 엎어치는 걸 하든지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엎어치실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클럽에도 COM이라는 게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중심. 뭐 이렇게 하면은 클럽이 이렇게 수평으로 서는 어느 구간이 있을 거잖아요. 요 정도 되겠네, 드라이버는. 여기가 중심이에요. 중심을 잡고 클럽을 움직이면 움직이기 굉장히 쉬워요. 전체 질량을 움직이기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잡고 움직이면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헤드는 가만히 있고 손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근데 우리는 어디를 잡아요? 여기를 잡잖아요. 백스윙을 했어요. 백스윙 이렇게 크로스오버 되는 사람들은 엎어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질량이 앞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가파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은 이 위치를 바꿔주면 아무리 팔로 세게 때려도 엎어쳐지지 않습니다. 네. 위치 자체를 이쪽으로 바꿔놓으면 세게 때려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치진 않아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다 하실 거예요. 근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랑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